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10월 11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클럽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10월 4일까지 일주일간, 최근 도내 감염 확산의 주요 거점이 된 방문 판매 시설 등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일부 제한됩니다. 입장하려면 사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고 이용 인원의 절반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 국민체육센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불법 집회 참석도 금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예방 차원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관광버스 집결 예정지 등을 찾아 참석 자제와 명단 작성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 불법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를 하고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 시 치료비 등에 대해서 전액 자부담하고 또 지역 감염 전파 시에는 방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강화된 조치와는 별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줄어든 귀성객만큼 여행객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식당에를 가게 되면은 스스로의 방역조치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관광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한편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거리 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실내는 50인, 실외는 100인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